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스터 셰프 신동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요리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헤아릴요? 다스릴리. 생각하고 헤아리고 다스린다. 즉그 이유를 알고 일하는 게 요리라고 합니다. 제 채널을 보니까 20, 30대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요리하는 친구부터 다양한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20, 30대가 좋아하는 소울푸드, 오늘 돈가스에서 세세하게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86년도에 돈가스를 처음 먹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을 가지고 제가 15년 뒤에 다시 일본에 가서 일본 전통의 돈가스를 먹고, 야, 이게 돈가스구나. 상당히 좀 쇼크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제가 일본 생활에 있어가지고 그건 소울푸드 중에 하나인 음식이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유형의 독일 슈니첼,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포톨레타 알라 밀라네제가 있는데, 그게 영국에서 커틀렛이라는 음식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침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본까지 와닿게 되었고, 커틀렛인데 일본 사람들이 발음할 때 카츠레치라고 발음해요. 거기에 이제 돈가스에 이제 돈, 돼지 돈자 써가지고 돈카츠가 된 거예요. 덴뿌라는 어떻게 보면 딱 선이 그어지는데, 16세기 정도에 이제 그 유럽 쪽 사람들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계절마다 3일씩 금욕을 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3일 동안 고기를 못 먹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뭐 새우라든지 야채라든지 기름이 지져가지고 먹었던 게 유래가 되었고, 그거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너뭐 먹냐, 뭐 먹냐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니야. 꽈짜르 템푸르. 일본 사람 듣기로는 템푸라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튀긴 음식 모든 게 템푸라였어요.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육식 금지령이 해제됐어요. 고기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이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익숙했던 거는 전골, 지금의 뭐 스키야키인데, 야채 전골에다가 고기를 먹으면서 대중적으로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돈가스 형태로 다 빵가루 다 가려가지고 천천히 이제 지져가지고 먹었던 그 유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또 연구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빵 문화가 아니라 밥 문화니까 밥이랑 야채, 그리고 거기다가 커틀렛을 올리면서 동양적인 느낌을 내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렌가테이라는 식당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사람도 다 빠지면서 또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된게 이제 일본의 돈가스가 시작됩니다. 기름에 튀겨서 시간도 빠르고 먹기도 편하고 반응이 더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요리사인 시마다 신지로라는 사람이 1929년도에 튀긴 다음에 커팅을 다 해줘요. 거기에 이제 미소시루, 밥, 돈가스의 정식이 그때 딱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돈가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한국은 이 일본식보다는 미국식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일본이 다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진화된 돈가스가 아니라 그때 들어왔던 돈가스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때 들어왔던 서울에 있던 첫 오픈한 매장이 서울역에 있는 그릴이라는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가 3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들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그 이후로 이제 경양 식당이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짜장면이 500원이었다 하면 돈가스는 한 3배에서 5배가 비쌌던 것 같습니다. 1980년도에 택시가 많이 생기면서 그분들이 가는 식당들이 불고기라든지 제육볶음이라든지 돈가스집이었는데, 빠르빠르게 가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고안한 게 얇게 펼쳐가지고 튀긴 다음에 소스를 얹고 거기에 한국식으로 밥, 김치, 뭐 고추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돈가스를 만든 시대였지 않나, 1980년도가. 그리고 1985년 정도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명동에 일본식 전통 돈가스가 들어오게 됩니다. 요즘에는 일본 돈가스가 많이 진화를 해요. 이제는 수비드 머신이라든지 뭐 조리법이라든지 많이 있다 보니까 저온에서 오랫동안 튀겨서 겉면은 바삭바삭하고, 딱 잘랐을 때 고기가 핑크색이 돌면서 육즙이 나온 돈가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거 덜 익지 않았냐고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데, 열은 다 들어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수분이 고여가지고 그 혈액에 있는 색이 모여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요즘에 항생제라든지 너무 잘 먹이기 때문에 균들이 옛날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요즘은 카츠동을 좋아하는 편인데, 카츠동을 그냥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 계란은 밑에 밥에 덮어주고 돈가스는 그냥 그대로 위에 주는 걸 좋아해요. 쉽게 말하면 따로 국밥식으로 주는 걸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와사비에 따로 하나씩 즐겨보기도 하고,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하고,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취향에 맞게끔. 저는 일단은 고기를 되게 중요시해요. 일단 안돼지를 사용하고요, 통째로 받아와서 제가 손질을 직접 합니다. 보통은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근막인 상태에서 진공을 해서 보통 납품을 받습니다. 받으면 가지고 있는 향이 고여 있기 때문에 조금 잡내가 나요. 전 그래서 커팅을 해서 바로 그냥 받아옵니다.
저는 또 가브리살 붙어 있는 특수 부위를 부쳐 가지고 오는데 그 특수 부위는 돼지고기에서도 소고기 맛이 나요. 식감도 좋고 좋은 부위라서 저는 딱 한 3인분 나오는 부위는 특가치 샌드를 해서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등심은 저희가 기름하고 근막을 다 제거하고 깔끔한 돈가스를 만들고 연육기를 보통 망치로 많이 때리잖아요. 요즘은 연육기에 찌르는 게 많이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찔려서 근막을 다 끊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을 때 부드럽게 느끼는 거고요. 숙성을 또 많이 하세요. 숙성을 하면 물론 맛있고 감칠맛도 오르고 하지만 민감한 분들은 고기의 누린내를 정말 싫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생고기를 쓰는 편이에요. 돈가스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인데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에 빵가루 묻히고 가는 게 정석이에요. 물론 이 정석을 그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초보분들은 고기랑 반죽이 분리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분리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에서 수분이 나오면서 그 수분으로 인해서 고기랑 반죽이 분리가 돼요. 약한 물로 튀기다 보면 열이 은은하게 들어가면서 천천히 튀어지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좀 덜합니다. 그래도 분리가 된다 하면 베타믹스가 나왔어요. 전분성이라든지 이런 성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접착력을 높여줍니다. 기름 얘기를 좀 들어갈 텐데 전문가들은 뭐 참기름을 넣고 튀긴다, 돼지 기름을 넣고 튀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많아요. 가게마다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먹었을 때 이게 맛있다 생각하시는 셰프들은 그걸 하는 거고 그 참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까맣게 태운 참기름이 아니라 생참기름을 갖다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이게 참기름 맞나? 할 정도로 못 느껴요. 근데 마지막에 고소함이 있어요. 단가는 일반 식용유의 두세 배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라드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라드유는 직접 다 만들어가지고 녹여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또 라드유를 사가지고 또 쓴다? 단가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라드유를 조금 곁들여주는 식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쓰는 기름이라 하면 보통 까날로유를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발열점이 제일 높아요. 210도, 220도까지 올라가는. 발열점이 높다고 하는 거는 기름이 빨리 타지 않아요. 또 색깔도 없고 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재료의 맛이 살아나요. 밥 같은 경우는 저는 돈가스 밥은 집에서는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츠동이라든지 이런 수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밥이 조금 꼬들꼬들해야 됩니다. 돈가스랑 먹기에는 일반 밥, 햇반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양배추는 그전에는 두껍게 잘라가지고 투박하니 썰어가지고 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제일 얇게 썰까 고민합니다. 왜 그러냐면 얇게 쓰면 쓸수록 혀에 닿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단맛을 더 느끼는 거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곁들여 먹어야 돼? 그냥 맛있으니까 이랬지만 지금은 과학적인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소스 같은 경우는 우스타 소스가 있죠. 이 우스타 소스를 만드는 재료가 타마린, 정향, 계피, 식초 이거를 처음 먹어본 분들은 맛있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중화시키느냐? 간장을 또 희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본식만의 우스타 소스가 지금까지 발전에 걸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요즘엔 오코노미야끼, 뭐 야키소바 다 그 소스 베이스로 씁니다. 다른 재료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만능 소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카츠가 일본 말로 승리, 이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야구 선수들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돈가스를 먹으면서 이거 먹고 우리 승리하자 이런 기원으로 지금까지 뭐 수험생도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미신이죠. 저희는 이제 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찰떡 먹으면 찰떡 붙는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정돈이란 돈가스집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요. 옛날 스타일의 돈가스를 먹는 곳은 금왕 돈가스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압구정 등에 유명한 데 있죠. 한성 돈가스라고 1980년대에 들어왔던 돈가스의 스타일을 또 먹어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지금 세 곳은 어떻게 보면 근대사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1900년도에 커트렛을 먹으려면 금왕 돈가스, 변화된 돈가스를 드시려면 한성 돈가스, 지금 스타일의 돈가스를 드시고 싶으면 정돈 돈가스를 가면 좋지 않을까. 일본에서는 김자 바이린이라는 데는 좋은 재료와 좀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또 키무카츠라 해가지고 돈가스를 슬라이스를 겹쳐가지고 튀겼는데 그 육즙이 완전 터집니다. 육즙이 나오면서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맛을 다 느낄 수 있던 돈가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첫 미시행 어떠셨나요?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쉽고 빠르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봐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